안녕하세요. 핏분의 정영우 트레이너입니다. 네, 오늘은 의자를 이용해서 푸시업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의자로 이용하면 경사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디클라인 푸시업과 인클라인 푸시업이 가능합니다. 일반적 웨이트상에서 벤치프레스나 뭐 이런 가슴 운동에서 봤을 때는 디클라인 하면 밑가슴 운동이 되지만 푸시업은 디클라인을 하면 밑가슴이 된다는 걸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인클라인을 하면 보통 웨이트에서는 밑가슴을 하지만 푸시업에서는 인클라인을 하면 보편적으로 오히려 밑가슴에 조금 더 잘 오는 구조 바뀐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인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운동 현상에서 잘 되고 똑같이 너무 몸이 빠지지 않고 내 어깨랑 팔목이랑 직선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왔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인클라인 푸시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인클라인 푸시업은 아까 제가 앞에서는 인클라인에서 밑에 가슴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푸시업도 인클라인에서 윗가슴으로 타겟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넣으려면 팔꿈치 위치가 조금 더 위쪽으로 와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직선으로 미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져주면 푸시업도 인클라인에서 윗가슴을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푸시업에서의 기본적인 인클라인 넣으려면 다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상체가 똑같이 어깨랑 팔목이랑 일직선상에서 그대로 내려가 주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.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푸시업으로 윗가슴 운동할 때는 디클라인 자세에서 운동을 시행하게 되는데요. 이때도 기본 푸시업과 똑같이 견갑은 패킹해 주는 게 좋고 흉곽 위치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와 주는 게 좋고 팔목 위치, 어깨 위치가 항상 직선 너무 위로 가도 안 되고 직선 상태에서 수행해 주시는 게 어떤 혼돈이나 헷갈림 없이 수행하시기 가장 좋습니다. 네, 이 영상은 유튜브, 네이버 TV, 카카오 TV, 빙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